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98% 상승, 코스닥 1.36%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 코스닥에 330억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매수세 늘어가서 기관 매수세가 오늘 동반되면서 양대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선물을 1500계약 정도 매도 때리면서 밑으로 조금 왔다갔다 흔들어 제끼다가 어느정도 마감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73000계약 같으면 이거 역대급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야 돼요. 지금 시장이 급하게 빠진 이후에 많이 올라와서 여기에 저항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하락으로 점치고 인버스 투입하고 이런 분들 상당히 있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칭 개념으로 인버스를 조금 투입하는 것은 그것은 뭐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이키드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그냥 지수 하락에다가 그냥 인버스만 몰빵을 때려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은 대중과 반대로 움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굳이 시장이 뭐 개인들 내지는 대중을 애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생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누구나 뻔히 아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뻔한 방향은 뭡니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가 뻔한 방향이 맞긴 하거든요. 실제로 60일 인근에 지금 와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양호한 조정이거든요. 아주 양호한 조정입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신규 회원들은 여기에서 끝내주게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수익률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같이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잘 왔고 여기서는 흔들림 있는 구간에서 방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간다면 새롭게 신규 회원분들도 적절히 수익이 나면서 갈 테고요. 지금 현재는 조정권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테마주 성향이 있는 종목군들 강하게 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조정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조정을 코스닥도 그렇고 좀처럼 밑으로 강하게 조정 안 받고 조정을 좀 장중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일도 보시면 빠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들어올립니다. 막판에. 그것도 연기금이었고요. 오늘도 야 배신 때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12시 지나고부터 빡 들어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기금에 내지는 증안 펀드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요, 흔들흔들 할 때 가만히 있다가 미국 선물이 좀 돌아선다든지 할 때 장 후반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 패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선물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권으로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있고 지금 현재 다우 선물은 마이너스 0.13%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03% 상승 중이고 자, 오일은 12% 올랐는데요. 1.74포인트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K가 일부러 돈을 뺐거든요. 왜? 괜히 까불어가지고 여기서 당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21달러, 2달러에서 시작해서 6.5달러로 빠졌다가 대번 15달러까지 올라옵니다. 이거 방향성을 잘 맞추면요 대박이겠습니다만 자신할 수 없어요. 벌써 방어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죠. 대박 노리다가 잘못하면 홍콩 갑니다. 그래서 아예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물론 환율이 올라온 것도 제가 하나 요인 있어요. 환율이 제가 1233원에 환전했거든요. 1233원에 어저께 환전한다 그랬습니다. 내려와 있네. 4원 내려와 있어. 4원. 그죠?
그럼 여기 좀더 내려오면 훨씬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달러 다시 바꿔가서 할게요. 다음 주쯤에. 아유. 왜? 여긴 더 치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죠?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세이브 해야 되겠습니다. 달러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자, 아시아권도 보면요. 상위 종합지수도 60일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고, 니케이는 강하게 1.52% 상승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하나 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빠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진 날 오히려 하이닉스하고 대박 올랐고요.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88 올랐다 해서 속으로 야, 오늘 좀더 가나 했는데 가기는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일단 좀 아쉬워요. 자, 하이닉스 오늘 1.5% 하락. 추가 상승했다가 그죠? 실적 발표 시장 컨센서스보다 양호하게 나온 이후에 그냥 쭉 꼬꾸라졌습니다. 그죠? 조금 던지고 팔고 할 생각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켜봤고요. 여기서 아침에 매수 가능하다는데 올라가고 그죠? 뭐또 오후에 적당히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제법 많이 때렸네요. 기관이 많이 때렸네요. 어이구. 그죠? 여기서 때릴 자리입니까? 솔직히. 더 올라가도록 좀 냅둬야지. 그죠? 오른 거뭐 있다고 때립니까? 삼성전자. 이건 기관에 샀네요. 삼성전자 오늘 저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매수 의견, 계속 삼성전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왜? 하이닉스는 올라타고 조금 강하게 밀리는 느낌이 있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별로 간거 없기 때문에 한번더 치고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하이닉스도 뭐 되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거 같으면 던졌죠. 그죠? 일단, 여기 박스권 정도 노리고 있는데, 목표 정도의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봤습니다. 일단 오늘 좀 하락했고요. NC소프트 전일 강하게 5% 이상 갔다가 다른 게임주들은 오늘 강세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다른 게임주들을 강세 보이는데 NC소프트는 혼자 조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 프로블럼입니다. 노 프로블럼이에요. 여기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띄웠기 때문에 더 처지면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오늘 좋기로는 여기 좀 땡겨 올리면서 적절히 끝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단기 박스권 정도 이루다가 추가로 한번더 상승하는 그때 적당히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던지기에는 좀 그래요. 수익 중입니다만, SK 바이오랜드, 자, 대본 끌어 땡기면서 적절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도 위로 좀 올라갈 때마다 조금 저항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 자, 이런 좀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 한 번에 퍽 하고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팀원 여러분들 25,000 이상 가면요. 적절히 자율대응해도 괜찮아요. 물론 시그널 제시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죠? 저도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팍 떴을 때 조금 줄여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횡보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20만 6천원과 22만원권에 상당한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자, 22일 지지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한 분들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반복, 일정 물량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조건은 20일 이탈하지 않는 조건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로 한번더 치고 간다면 23만원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희한해요. 그죠? 비교적 고점 부위, 단기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잘못해가 퍽 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진입은 의견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셀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단계 위로 가려는 의지는 상당히 보여요. 기관이 좀 쓸어 담고 있네요. 3일째. 셀트리온 삼행제 전략은 똑같습니다.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한 8만원 인근에서 매수했다가 한 8만 5천원, 6천원 인근에서는 적당히 줄이고 왔다 갔다 할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그 전략, 일단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이 잘안 되는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는 거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푹 하고 빠지면 짜부 빠질 거 있으니까, 20일, 셀트리온 삼행제도 20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원은, 우리 대표 선수는 조용히 혼자서 알아서 잘해요. 여기 안에서 알아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잘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카카오 수익, 네이버 수익, 그죠? 알테오젠 수익이 났다고,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같이 볼까요? 카카오 네이버, 그죠? AD 테크놀리지 258만원. 그죠? 알테오젠 가볍게 90만원. 오늘도 한 300, 450만원 정도 줍줍줍 하면서 그냥, 절대로 그냥 가지 않는다. 오늘도 먹고 간다. 자, 여러분들, 카페 링크 방송 안내에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와가지고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4월달 신규 회원 가입, 인원 수익 공개 해보자면요. 3월 31일부터 4월 21일 현재까지 가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익은요? 와우! 판타스틱! 판타스틱이에요! 이거는 그거 앙드레 김, 고 앙드레 김 선생님 스타일로 판타스틱이에요! 3700 축이죠? 자, 챙기고 챙기고 하면서 셀틴 헬스케어 어저께 580만 챙기면서 가는 이런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의 핵심 주도주는 핀테크 인터넷 결제 사이트 이쪽이 관심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날랐어요. 그죠? 좀 아쉽습니다. 형 여기 풀빵이 돼 있기 때문에 풀베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여기 정도에 들어갈 볼수 있는 정도 상황은 됐었는데 날랐어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주도주군이라는 그런 그 판단은 정확한 겁니다. 그죠? 5G도 최근에 지금 못 먹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이만큼 많이 먹고 왔거든요. 5G 온라인 결제 2차전지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 바이오 요 정도에 관심 가지는 게 좋겠다. 야 남북 경협 나르고 뭐 마스크 진단 키트 나르는데 그런 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요. 다만 남북 경협은 이슈는 좀 있습니다만 이거 잘못하면 또 물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사실. 기존에 물려 있던 분이나 아니면 저기 밑에 그냥 막푹 들고 있는 분이나 몰라도 이거 사실 들어가기 힘든 자리예요, 사실. 잘못하면 큰 낭패 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비적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닥터K도, 그죠? 공격적으로 할때 공격적으로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수비적으로 안 깨지면서 조금씩 기회를 딱 보면서 모든 공에 배트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을 딱 좁혀가지고요. 진짜 마음에 드는 공만 딱 때리면서 안타, 진루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홈런 때릴라 하다가는 헛스윙 아웃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가볍게 보자면요. 자, LG화학도 이제 다 돌아섰거든요. 눌려주고 하면 다 관심 있어요. 삼성 SDI도 수급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돌아섰고요. LG화학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의 호재보다는 지금 원유가 너무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이온 관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얽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에코프루비엠도 뭐한 여기서 조금 먹었던 종목이고 우리 팀원들도 여기 위해서 매도 의견 좀 드렸고 자, 나머지는 그냥 좀 그래요. 나머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결제,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 알테오젠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나머지는 너무 급등 나가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언택트 콘서트 5개국이 한다 그러는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은 아주 양호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폭락장과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괜찮은 종목군들이 보이거든요. 좀 전에 열거했던 종목군들. 그래서 폭락장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오기보다는 슬슬슬슬 횡보도 좀 해가면서 반등 모색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흔들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전 세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로나 관련돼 있어서 뭐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나온다든지 결과가 그러면서 확진자 좀 줄어든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1단계 마무리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있습니다. 저딱 돌아섰고 딱 눌림목.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당히 너무 등락이 심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지저분해요. 그죠? 좀 지저분합니다. 그 정도 관심 있고요.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DPC 이게 그죠? 방탄소년단에 투자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한번 더 스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장중에 섹터 한번 싹다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챙겨보니까 여기 있는 종목군들 정도로 관심 가지면 되겠다 추려놓은 겁니다. 자, 꽁이가, 친정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신청곡 잠이 오질 어머니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잠이 오질 않아 신청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옛날에 여기서 생방하면서 옛날에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여기서 라이브도 하고 그랬는데, 그죠? 어머니 오셨으니까 라이브 한번 할까? 나중에 이 방송 끊고 칠갑산 생마이크에다가 콩밤에는 생목소리를 한번 할까요? 나중에 마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군들 천천히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현대차 지금 우리 인원들이 관심 좀 가지고 있는 인원들도 있는데 좀 늦었어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돌아설 때 해야 되는데 어떻냐 물어보니까 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시원찮은 거 알거든요. 중장기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탄력 떨어집니다. 매수 매수 의견 이후에 손실 보지 말고 적당히 끊고 하이닉스로 갈아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원찮잖아요, 그죠? 빠지기 전에 그 이야기 했거든요. 이거 빠지면 중장기는 몰라도 이거 그냥 짧은 상황에서는 강하게 나오기 힘들어요. 왜? 기관에 매도 넣은 거 보십시오. 기아차 들어간 인원도 있는데 수급이 별로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아직까지 주도주로 역할을 할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에서 조금 배제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조선주 지원한다, 뭐 항공 관련 지원한다, 그죠? 뭐 이렇게 해도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 시원찮아요. 이거 할거 없어요. 그러니까 할 자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자리 아니다 생각해요, 그죠? 통신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있는 권역에 한번 볼래요? 여기 있는 권역은 좀 다릅니다. 보면 하이닉스 일단 올라타서 이제 박스권이고 삼성전자 그죠? 올라탈 거 예상했고 다시 올라탄 별 문제 없고 엔소프트 올라타 있고 SK바이오랜드 적어도 올라타 있는 우상향 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적어도 관심 가진 게 좋아요.
셀트리온도 봐요. 일단 위에 있잖아. 그죠? 고점 부위라서 안 건드려서 그렇지. 전부 다 오른쪽 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카카오 봐봐. 위에 있어, 위에. 네이버, 위에 있네? 가격이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평선들이나 이것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위에 있는 종목에 접근하면 좋다니까요? KMW 마찬가지. 전부 다 우상향한 종목 아니면 건들지를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 타이밍 딱 넘으면 사고 팔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오른쪽 우상향하는 거 이평선 밑에 받쳐놓은 거 아십시오. 이평선 무겁게 위에 이렇게 이평선 있는 거 무겁잖아. 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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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그죠? 위에 이게 과압 졸려 있는 거 하지 마시라니까. 여기 있는 종목 치고 위에 있는 거 없어요. LG 생활건강요. 잘 가고 있죠? 대박. 우리 팀원이 이거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거 솔라당 팔아먹어가지고 배가 아파 죽을라 하겠네. 그죠? 팔아라 소리도 안 했는데. 됐습니다. 미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닥터K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대전제가 그겁니다. 우상향한 종목 상승 초입에 접근하라. 그게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종목이 딱 있어요. 이거 어디 갔어? YG 엔터테인먼트. 여기가 딱그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데 잡고 싶죠. 요런 데서. 물론 여기서 잡으면 여기까지 정도 목표치를 갈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요. 여기 정도 상황이 있으면, 아, 올라타고 눌려주면 딱 기다리고 있는다 해놓고 딱 올라타고 눌려주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탄력보다는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는 게 훨씬 탄력이 좋아요. 이 보십시오. 이런 게 훨씬 좋다니까요. 이것을, 숨은 뜻을 해석을 해볼까요? 해석을, 숨은 뜻을. 이렇게 돼 있을 땐 아직까지 나 모르겠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인근에서 위로 올라타잖아요. 야, 이거 괜찮네 라고 딱 생각하면 된다고요. 올라탔죠? 근데 수급을 딱 봐요. 누가 샀다? 기관 외국인 샀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정도 살 수도 있는 권역입니다만, 그죠?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타면 여기 가격보다 여기 비싸게 줘야 되는데 그게 낫다니까요. 우리 뭐다? 딜러예요, 딜러. 여러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있죠? 도매상 내지는 원재료를 5천원에 사와서요, 나는 그러니까 7천원에 팔아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죠? 여기 중간 과정에, 그죠? 갭을 너무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 사서 여기 위에서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카카오하고 뭐, 그죠? 대주주 될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는 책에 있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죠? 왜? 주주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죠? 부의 재분배, 아유, 그거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라고요. 그냥, 마진 챙겨 먹는다.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렴합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뭐 잘못됐습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그죠? 오히려 올라타고 추세를 딱 돌려낸 게 훨씬 잘 간다. 그거 하나 오늘 기억하시면 이 시간 절대로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올라가니까 튕겨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그죠? 아직 멀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KMW 접근할 때 여기서 딱 돌파할 거 미리 알고 딱 미리 선침해 20%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한 템포 빠르게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면 좋지.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후보군들로 준비한 것들은 약간 밑에 있는 종목군들 내지는 되게 많이 올라왔다가 아직까지 조정 받아야 되는 종목군들을 약간 밑에 놔뒀는데요. 아무리 퍼스픽 이런 것도 여차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딱 넣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화장품하고 중국 관련이 지금 약간 들썩들썩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딱 치고 올라가면 이제 접근하려고 딱 넣어놓은 거고요. 신세계가
한 3, 4일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괜찮아 보인다고. 그죠? 중장기를 할 만하다고. 딱 여기서 말했거든요.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 그죠? 이러한 것들은 조금 정석적인 것보다는, 그죠? 정석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20일 올라탄 상황. 그 정도는 돼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관심 가진다 했잖아요. 20일 딱 인접한. 여기서 20일은 돌파했고, 20일 인접한. 여기는 중장기 가능하다. 딱 그랬거든요.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분들,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뭐 적당한 상황입니다. 어저께 많이 그래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고요. 다행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 오일은요, 지금 그래도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만 마무리 좀잘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적당하게 내일은 또 한 단계 더 레벨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위로 빵 장대양봉으로 돌파가 나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면서 또 4월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한번 끊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딱 듣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